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법 문제인데, 처음부터 일단 해석해 볼게. You have worked it. 너는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그래서 너는, 자, must be는 현재에 대한 완벽한 추측입니다. 뭐뭐 임에 틀림이 없다란 뜻이죠. 매우 자랑스러워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since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때 since는 두 가지의 의미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뭐한 이래로라는 의미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유,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보통 뒤에 완료 시제가 나오게 되면 첫 번째 이래로라는 의미를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자, 우리가 이 집으로 이사 온 이래로 잭과 나는 현재 완료 시제죠. 관찰해 왔다. 자, watch는 지각동사입니다. 따라서 5형식으로 쓰일 때 목적어를 쓰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아니면 현재 분사 ing를 쓸 수 있습니다. 네가 잘하는 걸 본 거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옆집에 사는 작은 소녀에서 into a confident young woman, 자신감이 넘치는 젊은 여성이 되기까지 네가 성장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자, 우리는 feel, 느낍니다. 거의 parental, 부모 같은 어떤 그 proud를 느낀대, 자부심을 느낀대, on this day, 오늘날. 우리는 congratulate A on B입니다. A에게 B에 대해서 칭찬하자는 뜻인데, 우리는 너에게 칭찬을 한대, 뭐에 대해서? 너의 remarkable, 놀랄만한 성취에 대해서, 어디에 있어서? 대학교에 있어서. 다음, we have heard,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너가 accepted, 사실은 이거 있잖아. 내가 처음에 이 here를 5형식으로 봤었는데 얘 5형식이 아니라요, 단순히 이 here 뒷자리에 대절이 생략된 구문이야. 그래서 우리 저번에 들었었던 지훈이하고 승훈이하고 그 다음에 하은이하고 은정이 있는 반은 고쳐야 돼. 정답 4번 아니라 5번이야. 내가 4번으로 해줬던 것 같거든. 자, 이거 대지 생략된 거라서 네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대. 직업 제안을, 어디에 있는? Beautiful Mind Books. 이게 회사 이름이겠지 얘들아. We believe, 우리는 믿습니다. 뭐를? 여기도 대절이야에 대지 생략된 겁니다. Your future career, 너의 미래의 직업이 will benefit, 이점을 줄 거라는 거를, from the same effort, 똑같은 노력에서 이점을 얻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믿는데, 근데 어떤 노력이냐 하면 that, 그 노력은 you, 당신이 devoted, 헌신했던 노력입니다. 어디에? 너의 학업 능력에 있어서. 일단 we wish, 이거 wish하면 정리해 줄 건데요, 이거는 for이 빠져야 돼요. 일단 정리를 먼저 해주면 정답은 5번이고요 밑에 정리해 줄게. 자, 이거 학생용이 뒤에 모두 어떻게 쓰던 것 같은데. 자, 1번 우리 wish 같은 경우에는요 자, 1번 wish 뒤에 명사를 쓰고 싶으면 전치사 for 플러스 명사 씁니다. 근데 이 명사 와 있지, 그치? 근데 명사 두 번 와 있지. 이렇게 명사가 연달아 두 번 오기 위해서는요, 그냥 wish 쓰고 첫 번째 명사 쓰고 두 번째 명사 쓰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wish가 5형식으로 쓰이고 싶으면 뒤에 명사를 쓰고요, 명사 뒷자리에 to부 정사를 쓰면 됩니다. 다음, 4번, wish 뒷자리에 대절이 오게 되면요, 이때 대절 뒤에 나와있는 주어동사의 동사는 가정법의 동사가 됩니다. 가정법의 동사,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해서 정답은 4이 빠져야겠죠.